선박 춤 러시아 쪽 자 라스푸틴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오 라스푸틴. 네 저도 한춤 해요. 아 정말요? 네 한따까리 합니다. 오 무슨 춤? 트월킹.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저번에 데리고 오네 어떻게 된 거야?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이야. 걔는 정말 아니었어. 다른 사람 뭐 없어? 좀 괜찮은 사람? 오늘은 젠틀하신 분으로 내셔왔습니다. 내셔왔다고? 개소리야. 들어오라 해. 안녕하세요.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아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예? 네? 왜요? 안녕하세요. 어딜 보고 웃는 거예요? 여기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아, 저는 지금 유튜브 트위치에서 네. 게임 방송하고 있는 덤바라고 합니다. 아, 방송하시는구나. 네, 방송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만두고 오신 거예요? 네, 관뒀어요. 어떤 유튜브와 어떤 스트리밍을 하셨는지 별걸 다 했어요. 개그, 게임, 먹방, 챌린지 뭐 기타 등등. 아, 네.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튜버네요. 그쵸, 제 스펙트럼 와이드. 네. 선바 본명엔 선우. 네 본명은 선우예요. 근데 왜 선바예요? 어릴 때부터 네. 별명이 선바. 바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바. 선우바 선바. 네. 어, 꽤나 나이가 있으시네요. 아, 저는 21살이에요. 왜요? 제 맘이에요. 제 맘인데요. 아니, 생일에 91년생. 아, 91년생인데 나이를 안 먹어가지고 네. 네, 먹기 싫은 걸 이렇게 주고 먹으라고 하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 먹었어요. 아, 떡국 안 드셨구나. 아, 떡국은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거든요. 가족 관계. 네. 보면 굉장히... 굉장히 독특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어머니가 유튜버. 네. 어머니가 유튜브를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 유튜브 하세요 지금. 오. 지금 어머니 일도 하시면서 네. 유튜브도 하시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시신 당부했어요. 내 구독자가 10만이 될 때까지 내 아들이 너인 걸 밝히면 안 된다. 아. 어머니 지금 네. 10만까지는 일단 그 혼자서 만드시려고 아. 열일하고 계십니다.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요? 네. 멋지십니다. 선반님도 무슨 유튜브인지 몰라요? 아, 그건 저는 알죠. 아... 엄마 맨날 보라고 카톡 보냅니다. 아버지 계시고 네. 여동생이 이제 악플러. 네. 이거 뭐죠? 그냥 제가 뭐만 올리면 악플 찍찍 하나씩 남겨가지고 그냥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에요? 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도 슈게임이겠죠. 슈? 슈 게임이라고 네이버 주니어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있던 플래시 게임 시리즈 이름이에요. 그게 왜? 보면은 뭐요? 뭐라 해야 되지? 같이 생겼어요? 아, 그건 아니고 아동과는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아동용 컨텐츠를 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네. 재밌었나봐요. 아, 좀 다른 매력 좋습니다. 네. 그런 컨텐츠에 대해 본인은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하기도 싫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한번 해봤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꿀잼? 몰입해서 하는데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네. 라면 끓이는 가게 그 게임이 있는데 라면을 끓여서 만 원을 모아야 돼요. 망할 게임은 라면을 아무리 잘 끓여도 돈을 천 원밖에 잘 안 줘가지고 아... 200원이 모자라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표정 보니까 확실히 화가 났네요. 제가 비서 시켜가지고 네. 키워드를 검색해봤어요. 네. 선바 춤. 슬라브의 혈통이 있나 봐요. 슬라브? 네. 그게 뭐예요? 그 러시아 쪽. 자, 라스푸틴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오, 라스푸틴. 네. 저도 한춤 해요. 아, 정말요? 네, 한따까리 합니다. 오, 무슨 춤? 트월킹.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죽어. 면접 보러 온 사람 앞에서 네. 트월킹 좀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 약간 열심히 워킹 하라는 의미에서 그럼 라스푸틴을 보여주시고 네. 전 동시에 트월킹을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잘 주시네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덥네요 여기. 또 키워드에 오이. 아 네 오이. 이거 뭐죠? 닮았다고. 그냥 오이 아니고 그 노각 오이라고. 아 맞아요. 네, 노각 오이. 약간 좀 굵고 길다는 오이가 있어요. 노래가지고 아. 닮은 것 같나요? 아이 잘생기셨어요. 취향의 고통 뭐죠? 고통을 좋아해요.
힘든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걸 해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게임이 좋아요. 그래야 재밌어요. 깼을 때 보람도 있고. 어떤 게임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롤. 아, 리그.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꽈뚜름 님도 해보셨죠? 저 잘해요. 아, 잘해요? 네. 근데 해보시면 알잖아요. 보통 그 자체인 게임이라는 걸. 개 같죠? 아, 티어가. 저 플래티넘. 전. 저도 전 플래티넘. 실스. 안 올리는 거예요. 숭실대 전공은 휴학. 네, 철학과인데 철학은 한 3년 반 배우고 휴학은 한 6년 반 해가지고 휴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1학년 때는 네. 이제 손금을 보고 2학년 때는 사주팔자 3학년 때는 물을 걷는 법 배우고요. 4학년 에이. 때는 이제 장풍을 쏩니다. 아, 진짜요? 1, 2학년? 아니에요? 사주팔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사내 연애가 저희는 네. 오픈돼 있어요. 혹시 선반님의 이상형? 저는 혼자 있는데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아, 뭐 어쩌라고요? 뭐 회사 안 나올 거예요? 저 자택근무 되고 출근해야 돼요? 아, 자택근무 해요? 아, 네, 좋아요. 그럼 뭐 이상형 따로 없고 제가 살아보니까 네. 그런 걸 가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뭐 뭐가 됐든 맞는 사람이랑 아, 그렇죠, 사귀게 그렇죠. 돼 있다. 그렇죠. 네. 아, 연애 지금 아, 안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오늘 발렌타인이잖아요. 아, 맞다. 아. 주요 경력 오, 꽉 차 있어요. 아. 바인으로 따봉충 대보기.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과정 매일 바인 각봄. 예. 네. 아, 결과 신발 저장소. 이 뭐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 페이지가 해킹 당해가지고 네. 신발 광고 페이지로 결과가 그거예요. 아. 신발 저장소. 아. 유튜브 하기. 네. 매일 유튜브 각봄. 일상생활이 네. 좀 힘들었어. 어, 저도요. 무슨 막 재밌는 일만 생기면 재밌게 웃질 못하고 아, 아깝다. 아, 맞아. 아, 이거 찍었어야 돼. 아, 각인데. 아.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요. 네. 고급진 레스토랑을 가. 그냥 가면 안 돼요. 뭐라도 켜서 얼마입니다? 이러고 먹어야 돼. 뭐 한 게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럼 혹시 고민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 고민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목 네. 결절이 한 네. 1년째 약간 저를 괴롭히고 있고 네. 살도 찌고 있고 네. 네. 그 뭐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좋았다 나빴다 좀. 근데 요새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느금을 하자. 옛날 그 명창 판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폭포수를 뚫고 그쵸. 피를 토해가지고 득음을 했다고 전해주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피 토하는 게 결절 덩어리가 딱쟁이가 찢어나가는 게 아닐까.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좀 익숙한 상이에요. 아, 네. 청년의 날 크리에이터 게임 부분. 네. 아, 게임 부분으로 네.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입상이 됐는데 까먹고 못 가가지고. 그렇죠. 네. 아마 네. 제가 연락 드려서 네. 기억이 나신 걸로.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오늘은 안 까먹어서 다행입니다. 아. 알람 3개 맞춰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회 경험? 어, 전단지? 네. 이것도 했어요? 네. 전단지 네. 추운 날 나눠주면서 상표 이름 말해도 되나요? 왜? 네. 거기 빈스 한요가였거든요. 빈스 한요가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주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비싼 요가입니다. 비싼 요가입니다. 아, 비싼 요가입니다. 네. 비싼 요가입니다. 이렇게 네. 서빙 웨딩 꽃 관리. 네. 오, 이거 좀 희귀한 직업이에요. 결혼식을 하면은 네. 파사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꽃이 되게 무거워요. 이런 건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됐나요? 약간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정도. 아, 좋네요. 그러면 꽤 네.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13년도 부터 방송은 네. 아니지만 인터넷 인터넷 네, 인터넷 네, 문화를 네. 8년 됐거든요. 8년 7년 그 긴 시간 동안 네.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 아,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그냥 매일매일 만족스러워요. 옛날에는 막 댓글도 막 잘 안 달리고 또 팬분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바인 그때 시절에는 네. 하루에 10초 정도 보니까 팬이 생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 정이 그치, 안 들어. 네. 네. 그 댓글이 한 1000개가 달리면 1000개 중에 한 990개는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웃기다. 네. 아, 웃기다. 아니면 야, 이거 너 닮음. 너 뒤질래? 이제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친해진 그런 느낌? 그렇죠. 서로 네. 이제 오래 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이제 만족스러웠어요. 아...
선바님이 생각했을 때 선바 네. 인간 김선우의 강점. 강점. 약점. 일단 강점은 지 맘대로 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성격이 좀 강해. 잘 될 때는 제가 엄청 재밌고 막 신나고 좋아서 그건데 하기 싫을 때는 네. 안 하게 되니까 아. 뭔가 극명한 거죠. 이 기복? 아. 기복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강점 말고 인간 나의 매력 포인트. 나의 매력 포인트. 네. 귀엽다? 어 귀여워요. 굉장히 굉장히 깜찍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슬슬 끝났어요. 아 네.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 자택근무라서. 아 출근이면 안 네. 한다. 네. 아, 집이 좋군요. 정말 좋아. 아. 그러면 앞으로 방송 쪽 일을 만약에 이 회사가 네. 탈락시켜도 네. 계속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아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은 앞으로 하던 대로 열심히 방송해야죠. 아 네. 너무 노잼이라 놀랐어요? 아니요 아니, 너무 정직하네요. 전 정직한 사람. 아 저 장점 정직해요. 아 네. 거짓말 잘 안 하는. 아 진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아, 확실해요? 진짜 몰라요. 어 좋습니다. 네. 회의를 하고 네. 연락 드릴게요. 꼭 좀 뽑아줄게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목걸이 회골이네요. 살려달라고.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그 우리는 출근이야. 자택근무가 아니라서 탈락시켜. 재밌네. 재밌어. 탈락시켜.